안녕하세요. 실전부동산 고고 안신혜입니다. 올 상반기 분양시장, 그중에서도 청약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고 합니다. 작년보다 경쟁은 더 치열해졌다고 하는데요. 시장이 조정세를 면치 못한다고 하지만 또 청약시장 보면 그렇게 되진 않은 것 같고요. 감을 잡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옆에서 흐름 읽어드리고 알짜 정보까지 공개할게요. 함께해 주시고요. 출발합니다. 실전부동산 고고! 부동산 이슈와 현장 안내까지 도와주실 분 모셔봤습니다. 유광수 이사 나오셨나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유광수 이사 소통하는 방법 전화 활짝 열어둘 텐데요. 오늘 전화번호는 02077-6357번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 알짜 정보 짓기 전에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꿀팁 들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그 부자 되는 방법,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서 최근에 그 머니투데이에서 설문조사, 대한민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내용들을 가지고 좀 가볍게 풀어갈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항들이 있었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일반 시민들의 대답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했던 것은 부동산 투자인데요. 우리나라 젊은 성인 남녀들은 아직도 부동산 투자가 전체 한 3분의 1 정도는 부동산 투자가 가장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일반적인 실력보다는 운에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상속하고 증여는 한 22.4%로 해서 보통 요새 금수저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복권, 로또 이런 우연에 의해서 한 13% 정도는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고요.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는 전통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인데요. 창업은 한 12.7%, 그리고 저축에 의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한 9.5% 정도가 되는데요. 그래서 주식 투자가 3.9% 정도가 되는데 이 내용들을 가지고 좀 더 정리를 해서 살펴보면요. 4번하고 5번은 지금 전통적으로 운에 따른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실력으로, 노력으로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들이고요. 2번하고 3번은 상속하고 증여, 복권이기 때문에 보통 기존의 자기의 노력보다는 우연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가 이제 가장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역시나 대한민국 성인 남녀들은 아직도 부동산 투자가 전체 3분의 1 정도는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과연 투기라든지 아니면 운에 따라서 일확천금을 누린다든지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노력에 의해서 가능한 부자로 되는 방법인지 생각을 했을 때 제 개인적인 의견은 노력에 의해서 부동산 투자는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는데 뭐 현장에서 공부를 하신다든지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신다든지 세미나 가신다든지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역시나 부동산의 그 가치가 올라가는 것 이런 것들은 임장 활동을 통해서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뒤에서 주의 깊게 좀 살펴보시고요. 꼭 부자가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로 부자 돼보자고요. 그럼 첫 번째 알짜 정보부터 공개하죠.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 시흥 4거리역에서 도보 3분 거리, 2018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7층 건물 내 5층,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발코니로 구성됐고요. 매매 금액은 2억 3,600만 원, 전세시 보증금은 2억 2천만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1,600만 원 전망됩니다. 월세시 보증금은 3천만 원에 월 8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5천만 원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이 5,600만 원 전망되네요. 1호선이 지나가는데요. 신안산선이 개통이 된다면 더블역세권으로 변모한다고 합니다. 금천구 시흥동에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권 개발 의지 어떤가요? 네, 최근에 그 부동산 뉴스들을 보면 전세가가 앞으로 하락할 것이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전세가가 하락하는 지역도 있고 여전히 전세가가 오르거나 임대수익률들이 더욱더 올라가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수익률이 아주 좋고 전세가도 여전히 그 기존에 비해서 올라가고 있는 금천구의 시흥동의 물건을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보시면 이 지역의
가장 큰 핵심의 두 가지는 신안산선이라는 대규모 교통호재가 있다는 것과 하고요. 그리고 쥐벨리라는 아주 전통적인 임대수요들, 특히나 젊은 임대수요층들이 탄탄하다, 이 부분을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는 지금 금천구청역과 물건지와는 도보로 한 8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런데 향후에 지금 이렇게 점선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신안산선 시흥사거리 예정역과는 도보로 약 2분에서 3분 정도뿐이 걸리지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교통호재하고 그다음에 튼튼한 임대수요들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도를 조금 더 확대를 해서 한번 보시면요. 지금 금천구청역 예정지, 신안산선 금천구청역 예정지가 여기 있고 물건지하고 신안산선 예정지의 출입구하고는 도보로 2분에서 3분 정도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들을 아시는 분들은 홈플러스 시흥점과 바로 이렇게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흥대로를 사이에 두고 시흥대로에 접해 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지금 금천구청역과는 현재 한 8분 정도가 걸리고 금천구는 쥐벨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습니다. 뒤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금천경찰서가 지금 현재는 구로구에 있는데 이쪽으로 이전해서 오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요. 금천구청역 위쪽으로는 대부분 다 롯데건설에서 대규모로 개발을 하고 있고 이쪽에 있는 지금 부영 부지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로 종합병원이나 상업시설들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필승 아파트, 무지개 아파트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그 주변의 변화 이런 것들을 꼭 현장에 오셔서 임장활동을 해보시고 그 주변이 얼마나 더 좋아질지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호재를 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쥐벨리의 임대 수요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여의도에 가셔가지고 임장활동 해보시면 여의도에 실제 오피스들 공실률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실제로 지금 쥐벨리 지역들은 마곡지구라든지 아니면 여의도 강남 쪽에서도 지금 실제로 쥐벨리 지역으로 많이 이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꼭 현장에서 확인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금천구심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해서 지구단위 계획인데요. 금천구청역을 주변으로 지금 물건지의 좌측들은 대부분 다 대규모 개발지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실제로 개발되는 것들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통호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계속 신안산선만 강조해서 말씀드렸었는데 물건지를 좌측으로 해서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도 대규모로 이미 공사를 시작해서 2020년대 초반에는 금천구에서 영등포 여의도 쪽으로의 자가용으로의 진출이 비해 훨씬 더 개선이 될 예정이고요. 강남순환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흥IC에서 실제로 사당IC라든지 아니면 양재동의 서남IC나 이쪽으로 진출입이 훨씬 더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강남으로의 진출입들이 훨씬 더 개선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안권을 주도하는 쥐벨리, 쥐벨리와 얼마나 가까우냐가 이 아무래도 임대 속기 수월하느냐 판단점이 될 것 같은데 가깝다고 합니다. 임장활동 다녀오시고요. 건물은 어떤 모양으로 지어졌을까요? 네, 보통 다세대 주택 하면 뭐 빌라 이렇게들 많이 알고 계신데요.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물건은 단지형 다세대 주택이고요. 일반적인 규모가 아니고 규모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전체 7층 높이 있고 두 개 동으로 지어지고요. 전체 바닥 면적은 250평인데 250평을 밑으로 해서 지하 1층으로 해서 지하주차장을 다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에서 주차하시고 엘리베이터 타시고 바로 세대로 가실 수 있는 아파트형 구조이다. 이렇게 보시면 무방할 것 같고요. 7월 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준공 예정이고 현장에 지금 샘플하우스가 꾸며져 있기 때문에 실제 물건을 확인하시고 계약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7층 건물 중에서 제가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물건은 5층이고요. 구조는 방 두 개, 거실, 주방, 욕실, 발코니로 되어 있고 실제 평수가 보통 13평, 14평 정도면 투룸치고는 계속 큰 거거든요. 그래서 실평수가 14평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투룸들에 비해서 훨씬 더 규모가 있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 가전 옵션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제공이 되고요. 현장에 와보시면 접한 도로도 6m 도로하고 8m 도로이고 상업시설이 상업지역이 바로 끝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변에 젊은 인구들, 그다음에 상업시설들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현장에 오셔서 실제 샘플하우스를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중적이기도 하고 가장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투룸입니다. 여기 가격 메리트까지 있을까요? 네, 매매 금액은 2억 3,600만 원이고요. 실제로 전세가 예상되는 금액은 2억 2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시면 소액으로 1,600만 원이다라는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시고요. 월세 시에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80만 원이 예상이 되는데요. 대출을 활용을 하시면 한 5천만 원 중반대로 투자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 와보시면 최근에 분양하는 원룸들도 1억 5천만 원 이상들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의 수요들을 보시면 투룸들 수요들이 확실히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좁은 원룸에서 투룸으로 이주하는 임차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현장의 변화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신안산선 시흥사거리 예정역 주변에서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물건만큼 위치가 좋은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의 위치가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비교하는 물건들의 가격대들이 얼마나 올라있는지 꼭 비교해서 점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벨리 가보시진 않으셨더라도 익히 들어보셨죠. 일자리 많은 동네에서 투자의 기회 찾아보시고요. 전화 주신 분들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 유의하면서 접근해야 될까요? 네, 현장에 와서 보시면 실제로 주차가 얼마나 용이한지 하고 이런 것들을 꼭 임장활동을 해보시기를 저희는 권해드리는데요. 임대 수익률을 첫 번째 꼭 유의사항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지역 내에서 실제로 임대차가 2억 2천만 원에 맞춰질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꼭 점검을 해보시고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매력 요소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투자 포인트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요. 어떤 점은 가장 매력 포인트로 꼽으시나요? 네, 보통 이제 가격을 가장 끌어올릴 수 있는 첫 번째 요인은 역시나 교통 호재입니다. 그래서 신안산선 그 시흥사거리 예정역이 실제로 공사 예정인데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꼭 인터넷 뉴스 기사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부간선도로 지하 사업도 어느 정도 시점에 와 있는지 이런 것들 상황들을 꼭 점검해 보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발 호재 많은 금천구 시흥동 다세대 주택 만나봤습니다. 자세한 정보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다음으로 가보실 지역도 업무지구에 초점을 맞추면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좀 소개해드려요.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5호선 발산역에서 도보 4분 거리, 2018년 6월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6층 건물 내 3층에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발코니로 구성됐고요. 매매 금액은 2억 5천만 원, 전세시 보증금 2억 3천만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2천만 원 전망되고요. 월세시 보증금은 3천만 원에 월 85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5천만 원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이 7천만 원 전망되는 곳입니다. 지금부터 낱낱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많은 동네, 여의도 마곡지구 가까운 곳인데요. 먼저 입지여건 개발 호재 알아볼까요? 네, 강서구의 내발산동의 물건을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물건지들 이런 방송들을 보시면 내발산동의 물건이 나오는 경우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만큼 희소성이 있는 지역이고 마곡지구하고 바로 붙어있는 발산역과 도보로 한 4분 정도 거리에 있기 때문에 현장에 오셔서 실제로 위치가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해당 지역 내에서도 얼마나 좋은지 이런 것들을 꼭 점검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실제로 이렇게 대규모로 개발될 수 있는 업무지구하고 주거지역은 아마 마곡지구가 마지막일 겁니다. 그래서 마곡지구가 얼만큼 개발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꼭 현장에 오셔서 임장활동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곡지구 투자하시는 분들의 의문점이 뭐가 있냐면 지금 시점에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 오시면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5호선 발산역 주변이기 때문에 왼쪽으로는 마곡역이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으로는 여의도하고 통하고 마포로 쪽으로 통합니다. 그래서 보통 9호선들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5호선 라인들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지도를 조금 확대한 모습을 보시면요.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마곡지구를 중점적으로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발산역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이 다 마곡지구입니다. 그리고 9호선은 양천향교역을 기준으로 왼쪽이 마곡지구인데요. 실제로 보시면 가장 업무지구가 많은 곳은 5호선 마곡역과 5호선 발산역 주변입니다. 그리고 지금 물건지가 접해 있는 도로는 공항대로가 있고요. 공항대로에서 한 블럭 들어가면 8m 도로상에 물건지가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 내에서 입지가 아주 좋다 이렇게 계속해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물건지에서 보시면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 이화의료원
아주 큰 대규모 병원이 공사 중인데 올해 말이나 혹은 내년 1월 달에 병원이 개원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화 의료원만 들어와도 그 주변의 임대 시장들은 크게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호선 마곡역에서 발산역까지 이쪽이 지금 그 LG 사이언스 센터라고 불리는 곳이기 때문에 대규모 업무 지구와 그리고 대기업 직장인들이 대규모로 들어올 예정이고 지금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들 물건지에서 실제로 LG 사이언스 센터가 얼마나 가까운지 이 부분을 꼭 점검을 하시고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마곡중앙공원은 올해 10월 달에 전체 일부가 이제 부분 개장을 할 예정인데요. 마곡중앙공원 같은 경우에도 서울 시내에서 가장 랜드마크가 되는 공원으로 거듭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오셔서 현장을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개발 호재들은 역시나 그 발산역 주변의 1, 2인 가구들의 수요들이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화두인데요. 왼쪽에 있는 김포공항들 보시면 김포공항 주변에 롯데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개발도 되고 있고 골프장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변두리가 아닌 서울의 하나의 핵심 지역으로 거듭나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5호선은 기존에 가장 각광받는 여의도하고 통하고 있고 마곡중앙공원 그리고 마곡지구 이런 것들이 임대 수요들을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고 실제로 전세가나 월세 가격도 높아지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마곡지구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산역에서 물건지는 여기에 있고요. 지금 이화의료원과는 도보로 5분도 채 걸리지 않을 것 같고 LG사이언스센터까지는 도보로 10분 이내로 도달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곡중앙공원도 마찬가지로 10분 이내로 도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곡지구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실제로 가장 좋은 입지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마곡지구에서 좌측으로 가시면 방화동이고 우측으로 가시면 내발산동 혹은 가양동인데요. 가양동 쪽은 대부분 다 예전에 아파트 택지개발지구로 한 20여 년 전에 개발이 됐었던 지역들이기 때문에 우측이나 아니면 북쪽, 한강 쪽으로는 대부분 다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 내에서 공급되는 이런 다세대 주택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수익형 투자하시는 분들은 꼭 현장 오셔서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김포공항 버스터미널, 김포공항 쪽으로의 호재들이 또 상당합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호재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버스터미널이 언제 들어오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젊은 유동인구들이 유입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꼭 현장에서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김포공항 버스터미널도 공사 계획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꼭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왜 살기 전에는 모르다가 사시면서 피부로 체감하시는 게 인프라 시설일 것 같습니다. 문화센터, 마트, 공원 등등 가깝다고 하고요. 1, 2인 가구 맞춤으로 잘 지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어떤가요? 네, 이번 달은 6월 달에 막 이제 준공을 마쳤고요. 건물 6층 중에 3층입니다. 그리고 접한 도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8m 도로이고요.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발코니로 되어 있고 내부의 현관 중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꼼꼼하게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오셔서 꼭 샘플 하우스를 점검해 보시면 좋겠고요. 엘리베이터라든지 아니면 무인택 배암, CCTV, 그다음에 1층에 그 필로티 주차장 이런 것들이 아주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 바로 앞에는 내발산동 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오셔서 꼭 입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축으로 만나보실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일 것 같은데요. 이어서 가격은요, 어떨까요? 네, 가격적인 부분이 가장 강점인데요. 매매 금액은 2억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전세가 예상되는 금액은 2억 3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세를 안고 투자하시면 2천만 원이고요. 그리고 월세 시에는 보증금 3천만 원 기준으로 월 80만 원 정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대출을 활용을 하시면 7천만 원 정도 투자가 가능하신데요. 인근에 지금 이 물건은 13평이고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들 최근에 분양을 했던 것들을 보시면 10평짜리 오피스텔이 2억 8천대에 분양했었는데도 다 완판이 됐습니다. 그 정도로 인기가 있는 지역이니까요. 꼭 현장에 오셔서 임장활동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장 다녀오시고요. 저희 방송 끝나도 언제든지 전화 받겠습니다. 전화 주시고 1부는 1조 인베스먼트 유광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